누구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됐는데 이거? 마지막에 흔들어놓은 거 매치 끝나고 했는데? 4년 동안 무려 73% 이상 급증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하강 국면으로 들어설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은 정부 대책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값이 더 상승할지 하강 국면으로 들어설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전화 오셨구나. 예, 구경 잘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값이 더 상승할지 여기 다 괜찮고요. 그 지미집이 이렇게 싹 주민하는 그 대목에서 약간 흔들해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약간 불안정해. 그래서 조금만 부드럽게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바쁜 와중에 아내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 질문만. 말씀하세요. 지금 얘기하는 동안 말씀하세요. 얘기하는 동안. 질문 없다고. 정보와 부동산 실태를 짚어드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수차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집을 더 샀고 국토위 간사 박덕음 의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입니다. 이거 다시 할게요. 아 이거 하나하나 합니다.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등 총 5채를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평일당을 보유하고 있고 공시지가로 500억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수만 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고 공시지가로 500억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하락세.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은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준석 외회사는 거꾸로 갔어요. 경권 바뀌면 언젠가에서 거기 바뀌면. 그 250조도 300조도 한 캠이나 몇십억 막 벌었잖아요. 604억 원이 남아도 양도세 100% 면제입니다.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똘똘한 하체에 10억을 받았대요. 서울에 100개를 갖는 게 목표거든요. 이 PD수첩팀입니다. 원룸건물 방 11개 있는 걸 누가 그 11채로 계산합니까? 6채 정도의 비난을 맞아야 할 텐데 제가 16채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